경상도를 대표하는 팀을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올해 팀 창단 49년 차 K7, K6 리그 부산권 우승 후 현재는 K5 부산 경남권 리그에 참가하고 있습니다. 가장 센 팀이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렇습니다. 선수들이 지금 술렁거리는데요. 그렇습니다. 지금 뭐 트로피가 셀 수 없을 정도라고요. 예. 네. 어떤 트로피들이 좀 있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저희 뭐 금정구 연합회나 축구협회, 그다음에 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부분 예, 예. 경기들은 저희가 전부 다 석권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한 2개에서 3개 정도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예. 웃는 거 보니까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어쩌다 벤저스는 이제 방송에서 노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네. 저 모니터도 하시고 예 뭐 준비도 하셨을 것 같은데 잔매 FC 선수들 가운데 예, 예. 어쩌다 벤저스가 가장 견제해야 되는 선수 누굽니까? 소개해 주십시오. 견제해야 되는 선수. 주 공격수이자 득점 왕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네. 김건우 선수와 김건우. 좀 앞으로 나오시겠어요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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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훈남이야! 뭐가 훈남이야! 엄청 빠를 것 같아. 준호야, 준호야 나가. 준호야. 야, 준호 나가! 준호 나가, 김준호! 준호 나가. 나랑 비슷해서 그런데? 비슷하다. 머리도 비슷해. 야, 체형도 비슷한데? 김건우, 김건우. 체 후방을 책임질 팀의 선출이자 네 선출 플레잉 코치 김용우 선수. 이분이 아까부터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. 네, 그냥 여유가 아니 여유가 엄청. 아 선출님은 언제까지 선수 생활하셨습니까?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예.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축구를 했어요. 아 그렇군요. 아 그래요. 그리고 옆에 우리 선수는 네. 선출은 아니시고요. 저도 선수 생활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예.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했대요? 와 되게 어려 보이는데? 역시 잘생긴 사람들이 축구도 잘해. 넌 아니잖아. 넌 안 그래. 지금 저 득점을 주로 하시고 득점왕을 지금 달리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. 보통 뭐 두 경기 한 골 정도는 넣으십니까? 어떠십니까? 한 경기 못해도 한 골은 네, 넣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. 경기당 한 골씩은? 네. 예, 예. 요주의 인물입니다. 공격의 요주의 인물, 수비의 요주의 인물. 우리가 모두 다 경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감독님 오늘 예상 스코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예, 예. 뭐 오늘 승부가 만만치는 않겠지만은 네. 저희 팀은 3-1로 조심스럽게 이기는 걸로 예상합니다. 3-1. 4-3이야? 4-3. 조심스럽게. 항상 상대팀 3골을 넣는데.